네, 이제 우리가 5번으로 이제 점프를 해왔어요. 5번 문제인데요. 5번.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이 사회라는 거는요, 각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에는 룰이 있고 뭔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즉, 길에다가 침을 뱉지 마세요 하는 법은 침을 뱉으면 넌 나쁜 놈이야, 널 감방에 넣겠어. 이끌어 하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다른 개인이 그 침을 밟을까봐 침을 더러운 꼴을 보기 싫을 자유 있죠. 그거를 지켜주기 위한 게 법이라고. 이해되시나요? 네. 노란 줄이 있어요, 길에. 그래서 그 노란 선에 오른쪽으로 운전을 꼭 하세요 하는 거는 노란 선 왼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유럽, 저, 뭐예요. 일본이나 저, 영국에서는 왼쪽으로 원래 가잖아. 그러니까 노란 선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상대방이 또 다른 개인이 이놈 하나 때문에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 사고를 피할 권리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되셨나요? 그게 법의 원리야. 무단횡단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뭐냐면 달리는 운전자가 그 사람을 치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죄책감 느끼지 않도록 그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따라서 미국에 가면은 재미난 현상이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없어도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 사람들은 다 무단횡단을 해. 무단횡단을 그냥 하더라고. 차가 별로 없으면 그냥 막 가요. 경찰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안 잡아. 근데 이상하더라고. 왜냐면 아니 선진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무단횡단을 막 해야 되는데 경찰이 있어도 막 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 준법의식이 너무 꽝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요 미국의 법은 뭘 위한 거야? 각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구성이 된 거라. 그러니 차가 없으면 안전해. 내가 안전하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다고 개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식에 의해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경찰도 굳이 잡을 이유도 없고. 그죠? 이거를요 단순히 보면은 이건 뭐 준법의식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법치가 말이야 위험에 빠져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미국은 법을 뭐로 본다? 자유를 위한 도구로 본다고. 법은 그거예요. 하나하나의 시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죠? 최대한 보장하는 게 사회라고. 우리나라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 그죠? 법은 뭐예요? 법은 법이야. 법대로 해! 법대로는 왜 법대로 해? 서로 상의하고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좋죠. 무조건 말이야.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넌 깜빵 가야 돼. 이런 건 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의 어떤 법 집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좋은 법관님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검사님들, 판검사님들, 그죠? 네,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조금 뭐야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스트릭트한 거예요. 조금 스트릭트해요. 스트릭트가 뭐야? 엄격한이지만 사실은 이게 뻣뻣한이란 뜻이라. 뻣뻣해. 응용력이 없어. 그죠? 왜? 어떤 중요한 건 법전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니라 뭐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 각 개인의 그 법에 연관된 어떤 뭐 개인들이 민사면은 뭐 각자 그죠? 원고와 뭐 피고 뭐 그죠? 형, 저, plaintiff 뭐 이제 뭐 민사관 뭐 사람들 또는 뭐 형사법이면 뭐 피고와 뭐 원고 뭐 이런 저 국가의 어떤 뭐 이런 그런 법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객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눈이 있어야 솔로몬의 어떤 그러한 재판 같은 지혜를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무튼 자, 요 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졌다고 빨리 갑시다. 시작. Our society was made.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과거 수동을 쓴 거예요. 시작. Our society was made. 뭐 하도록 만들어졌을까? 뭐 하도록? 보장하도록. 한마디로 하면 뭐 최대한 보장하다지만 그냥 좀 이거 기니까 보장하도록. 보장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To secure, 그죠? Secure의 동사로요. 보장하다, 안전하게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 Our society was made to secure.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 만들어졌다 그랬고 뭐 선생님 사역 동사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거 수동태로 될 때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다 투부정사로 들어와요. 오케이? 그래서 to secure. 뭐를 지키나요?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지, 그죠? 시작.
Our society was made to secure individuals' freedom. 개인들의 freedom. 여기 주의하세요. S가 있고 그 다음에 apostrophe. 이 apostrophe가 의죠, 의. 누구누구 의, 소유격. 근데 개인들이 여러 명일 테니까 S를 붙이고 나서 소유격을 써요. 그 다음에 또 S를 붙이진 않죠. 왜냐면 앞에 S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지 이거를 individual 해놓고 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건 단수인데 단수로 쓰려고 하면 앞에 on이 붙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on individuals 이때는 S가 뒤에 오지만 복수일 때는 앞에 on은 필요 없죠? 복수니까 그 다음에 뒤에 apostrophe 오고요. 또 S를 붙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세요. 조금 빨랐나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지금 새벽 4시예요. 오케이? 아무튼 자 individual freedom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individual freedom은 뭐야? 우리말의 어순이 똑같은 거 보니까 한마디로 잡은 거지, 그죠? 근데 이걸 또 나눌 수도 있죠. 그러려면 그 자유를 지켜야 돼요. 누구의 자유야? 이 개인들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챙겨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수 계속 확인하시고요. 자, 완성해 봅시다.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시작. Our society was made. 뭐 하도록 만들어졌나요? To secure. 뭐를요? Individuals freedom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아직 하나가 남았죠. 뭐 빠졌지? 최대한. 그죠? 최대한 뭐예요? As much as possible.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자, 시작. 완성해 봅시다. 시작. Our society was made to secure individuals freedom. 어떻게? As much as possible. 다시 한번 시작. Our society was made to secure individuals' freedom as much as possible. 되셨나요? 무한 반복하세요. 오케이? 무한 반복. Our society has been made to secure every single individual's freedom as much as it can. 그죠?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7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오케이? 자본주의가요, 이 세상에 생겨난 지는 대략 한 3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라고 무슨 뭐, 날 때부터 자본주의가 무슨 최고고, 뭐, 공산주의는 뭐, 최악이고, 뭐, 정해져 있나요? 다들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낸 어떤 주의죠. 그죠? 이데올로기죠. 그러나 그것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그죠? 근데 자본주의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뭐 시장경제 이거를 뭐 숭상하고 무조건 그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된다. 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죠? 시장은 자유롭게 수요와 경쟁에 따라서 서로 무조건 이득을 최대한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론이 굳이 최고라고 뭐 성경이야 그게? 그게 무슨 뭐 불경이야?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실제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것이 더 많이 가면 왜요? 사민주의,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그죠? 뭔가 복지를 더 강화한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완전히 더 갔으면 뭐, 공산주의겠지. 그러나 공산주의는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극단은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으면 극단으로 자본주의 가는 거, 신자유주의라고 아시죠? 극단적인 거죠. 캐피탈리즘. 이런 것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극단적으로 평등하고, 극단적으로 그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도 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약점을, 양쪽의 약점을 보완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동안 이렇게 강요받아온 거야. 네가 잘났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지. 너는 게을렀으니까 넌 죽어. 넌 가난하게 살아. 이거는 답이 아니죠. 아직까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죠. 사람이 못 살고 힘든 건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나 봐. 난 열심히 내가 미친 듯이 노력했어. 물론 노력했죠. 그러나 세상에는 노력을 못하도록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날 때부터 지능이 떨어지는, 날 때부터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할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도 똑같이 공부해서 너도 서울대 가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의 어떤 보장, 그죠? 이런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요원하지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강요받아 왔다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in capitalistic societies부터 먼저 쓴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고요. 왜 이게 먼저 왔는지는. 뭐, 사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capitalistic societies, 복수로 쓴 거예요. 자, 자본주의적 사회죠. 시작. in capitalistic societies. capitalistic, capitalistic, capitalistic societies. 됐죠?
이제 진짜 주어 동사 나오겠지. 여기 컴마는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진짜 이제부터 주어 동사가 나올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하고 꼭 여기 컴마를 찍어줘야 돼. 지금까지는 주어 동사 아니야, 뭐가 어쨌다고 아직 안 나왔어, 요 표시라고 여기 딱 갈라주니까 여기서부터 아 여기가 진짜 주어 동사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자 뭐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강요받아 온 거예요. 개인 아까 했던 단어고요. 강요를 한 게 아니라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옛날에도 강요받았고 지금도 강요받으니까 뭐가 포함이 되겠어요? 현재 완료까지 들어갈 거예요. 시작. Individuals 복수 have been forced. have been pp 이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 앞에 동사 만들기 위해서. 그죠? 현재 완료 수동은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연습했던 거예요. 자 연습 시작. In capitalistic societies, individuals have been forced. force 당해왔어요. force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 뭐 하도록 강요받았을까? 뭐 하도록? 뭐 하도록? 돌보도록. 돌보다가 뭐예요? take care. 그죠? take care. 그죠? 그래서 to take care of. 그죠? 여기도 to가 왜 왔어? 앞으로 돌보라고 강요받은 거야. 전부 다 to예요. to 부정사. To take care of 누구를? 스스로. 이 사람들 스스로 그랬으니까 뭐예요? themselve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같이 가봅시다. 어디에서? 시작. In capitalistic societies. 뭐가 어쨌다고? Individuals have been forced. 뭐 하도록요? To take care of 누구를? themselves. 됐나요? 자, 연결해서 시작. In capitalistic societies, individuals have been forced to take care of themselves. 오케이? Is this the right way to go?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인가요? No, I don't think so. We have to improve the situation here. Okay? There's no absolute way for our society.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Okay? 자, this sentence is very invaluable. Okay? 아주 중요하죠. For our perspective on our society.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Okay? 자, 하나 더 해보고요. 잠깐 쉴게요. 8번. 당신은 여기 머물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요. 여기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suppose라는 단어로 우리 드렸잖아요. 이 suppose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리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걸 suppose라고 그래요.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think란 말이랑 거의 똑같은 말인데 suppose란 말은요. 미리 전제로 원래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하다. 이게 이제 suppose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 머물도록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여겨지지가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아. 이 말을요 우리 suppose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좋아요. You are not supposed, 그죠? You are not supposed. 오케이? 당신은 여겨지지 않는다 아니죠? 그럼 뭐 하도록 여겨져요? 뭐로 여겨져요? 뭐로 여겨져요? 머물도록 여겨지는 거니까, 그죠? To stay. 마찬가지 또 to 부정사. 오케이? 시작. You are not supposed to stay. 그래서 be supposed to 그러면 뭐뭐 하는 걸로 여겨지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래서 나온 거 이것도 뭐 역시 5형식으로 보셔야 돼요. 5형식의 수동태.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어요? Here 됐죠? 자 완성해 봅시다. 시작. You are not supposed to stay here. Stay here 하도록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이 되고요. 이 표현이요 사실은 당신 여기 머무르시면 안 되는 여기 머무르는 걸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요 사실은 you can't. You can't stay. 이 말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너 안 돼! 이거니까 굉장히 강압적인 말이라고. 굉장히 건방진 말이고. You are not supposed to stay here는 뭐예요? 여기 계시면 안 될걸요? 이런 의미니까 굉장히 정중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표현이 고급 표현이지. 그죠? You can't. 그죠? You can't. 이러면요. 굉장히 이건 경찰이 Hey, you can't stay here. 이건 되게 위협적인 말이에요. You are not supposed to stay here. Please. 야 이런 게 좋은 표현이라.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해도 사실은 고급 영어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과 공부하다가요 교수한테요 Hey, you can't do this to me. 그죠? Hey, you can't do this to me.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건방진 말이라고. 싸우자고 하는 말이야. 교수님한테는 Well, I guess you are not supposed to do this to me. Okay?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교수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래야 교수님이 예뻐하지. 그죠? 이거 모르고요. 그냥 you can't go there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미국 애들이 가끔 기분 나빠할 때가 있겠지, 그죠? 그 기분 나쁘다고 미국 애가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막 이런다고 해서 너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냥 가지 말라고 한 건데 저놈 나 인종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우리가 영어에는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표현으로요, 정중한 표현을 많이 한다고. Can I go? 이거보단 겸손하게 뭐예요? 안 되겠지만요, 말도 안 되지만요, 저 갈 수 있나요? 이제 Could I go? 그죠? 근데 가정법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정중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문법적인 부분, 그죠? Suppose가 뭔지. 굳이 선생님 왜 뭐하러 이렇게 말해요? 그냥 You can't stay here 하면 간단한 걸요. 난 이렇게만 할래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죠. 미국 애들을, 미국 애들 중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애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고 뭔가 거래를 터야 될 사람들은 high class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고급 영어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편한 영어도 좋지만, 그죠? 아주 격식을 차린 영어도 아주 중요할 때가 있다. 오케이? 자, 8번까지 해봤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